저희가 상임위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이 미국 중앙정보부국 기밀문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우려했던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된 건데요. 사실 그 내용도 국회 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동맹의 토대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서 이번 사건은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현안의 중대성이나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의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현재 파견되었던 본부서인 외교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소장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국회의 상임위의 배석 대상인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현안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배석을 요청하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라는 이런 오만한 얘기를 들은 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 여당께서는 이 사안의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하신 상황에서 사실 확인의 주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문희 우리 소관기관의 공무원조차 출석하는 데 있어 협조하지 않는 지점들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감청 당사자의 당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입장을 표명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에 부응하는가 아닌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문희 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소장 본상임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배석하도록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도 말씀드렸고 당사자에게는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러 오라고도 했는데도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현안의 중대한 주요 증인을 누군가가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정말 민망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있고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드시 소관 주무부처로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본회의에 주요 당사자로서 오늘 오후 반드시 출석하여 관련된 내용 진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권위로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